배고파. 술 먹고 PC방에 방송한 적 있어요? 아, 이천아. 아, 술 먹고 PC방에서? 그거는, 그거였지. 뭐냐. 모임. 그래서 바지가 터져갖고 또, 씨발, 얼마나 걸린가 궁금해서 한 적은 있었지. 다크솔트 아니에요, 이 대가리야. 압축시켜버린다. 소주에 맥주지. 개 씨발라마! 막걸리 씨발라마! 모든 생각하는 자신의 매력 포인트는 뭐예요? 몰라. 난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막 사람들이 막 알아보고, 난 그러면 되게 신기해요. 왜냐면 나는 아프리카 방송을 그냥 취미로 꾸준히 했을 뿐이에요. 근데 꾸준히 했는데 약간 시청자가 좀 계시고 막 그런 것 뿐이에요. 근데 나는 딱히 내가 연예인이야 이런 느낌은 안 들어. 그러니까 한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들만 해요. 뭐 한 번에 뜨거나 정년이 형처럼 한 번에 딱 뜨면 아 막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아니 정년이는 안 그러지만 한 번에 딱 뜨면 그런 생각이 들만 한데 저는 꾸준히 해서 그런지 아직도 아프리카 하면 신기해요. 어, 아프리카 알아요? 뭐 지하철에 뭐 아프리카 어플로 뭐 스타크래프트 보신 분들 뭐 되게 신기해요. 와 아프리카로 하네. 근데 지금은 거의 아프리카잖아요. 뭐 스마트폰 보급되고 아프리카 어플 생기고 나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거의 다 알잖아요. 정말 놀랐습니다. 저도 약간 놀라워요. 네, 저는 일반인으로 하기엔 좀 뭔가 스페셜하죠. 저는 스페셜한 인간. 제작비 5,100억 든 데스틴이라는 게임 베타 테스트 해봤나요? 제작비가 얼마 들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재미만 있으면 돼요. 제작비 얼마 들어서 와 역시 제작비 5,100억이 들어서인지 정말 재밌어 와 쩔어 이건 아니에요. 얼마 들은 상관없어요. 자기 취향이 맞으면 하는 거지. 돈 얼마 들었다고는 언급할 필요가 없죠. 테라는 40억이 아 60억이 회식비. 테라가 400억이었나요? 아무튼 100억이 아마 아카론 아니 뭐더라 까먹었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니들 얼굴이에요. 네 8시 반부터 아 8시부터 가수 온라인 방송이 있네요. 문이 제일 많이 먹어본 적 언제예요? 어제. 어제 저 제가 여리팀 OST가 10억이었나? 그건 아니야. 아크로드가 그래 아크로드가 100억이었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항상 그게 있어요. 저는 음식을 시키는데 한 마리 시키면 부족할 것 같아. 그래서 두 마리 시켜야지 해서 두 마리 시키면 남겨. 자다 있나면 이게 날이 더워서인지 막 부패돼 있어. 그럼 존나 아쉬워. 그래서 부패된 것만 버리고 살아있는 건 먹습니다. 나머지는 먹어요. 링컨을 강퇴합니다. 죄송해요. 나갔네? 나갔어? 블랙할 거야. 살아있는 거 말고 남아있는 거. 뭐 택시비 제일 많이 나온 게 얼마예요? 7만원이요. 그 어디 뭐 CF 촬영하러 갔는데 아주 구석지에 서서 구석지인데 6시까지인 거 오래 갖고 7시인가까지 오래. 그래서 우리는 출연자니까 빨리 가야겠다 해서 한 1시간 더 일찍 가서 7만원 나왔습니다. 시소 같은 거야 붕 떴다 내려갔다 겁나 도움 닦기 땀나는 내 입 아빠. 근데 왜 그렇게 많이 먹어요? 의도한 건 아니야. 왜 그래? 의도한 건 아니야. 많이 먹어야지. 이건 아니야. 그냥 먹다 보니까 손이 가요. 손이 가. 계속 손이 가는 거야. 새우깡 마냥. 이 프링글스 알지? 프링글스. 프링글스 먹다 마켓은 들어가잖아. 그거야. 개새끼야. 가수 방송 8시 했습니다. 마치 그거야. 친구가 먹을 것 갖고 왔어. 그래서 나 하나만 줘. 하나만 줘. 하나 먹었는데 더 먹고 싶은 거야. 하나만 더 줘. 하나만 더 줘. 하나 줬잖아. 하나만 더 줘. 하나 더 먹고. 그런 거?
이상한 카스 끝나고 할 겁니다. 카스 끝나고 뭐 하거나 그럽니다. 요즘 말이 청산 모유네. 아유, 야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청산 수유, 유수, 유수, 수유. 뭐야, 살 안 빼요? 난 매일이 살 빼고 있어요. 난 everything 살 빼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 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밥을 안 먹으면 살 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이 그렇습니다. 전 지금 살 빼고 있는 중입니다. 밥을 먹지 않으니까요. 모동이 다리 길다지. 다리는 길죠. 187이니까.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 아, 모동님 앉은 키랑 정령님 앉은 키가 똑같아. 키키키, 모동님 뭐야? 비밀 병신인가? 다리가 길어서. 다리가 길어서, 이 아모나이트 새끼야. 또 주새끼인가, 씨. 모노님 옆에는 98하는데 사실인가요? 아니 아니 시장님아 초딩이 98이냐? 아닙니다. 여자가 많긴함. 여자 팬 아니야. 니들이 너무 그거예요. 여자가 많은 게 아니라 여성 팬분들이 몇몇이 되게 적극적으로 막 채팅을 치고 그런 것 뿐이지 남성 팬들은 그냥 전혀 뭐 어필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성 팬분들은 이해가 가요. 아, 이런 멋지고 잘생긴 건 아니지만 이런 멋지고 듬직한 사람을 막 어떻게 아, 나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 그냥 나의 존재 화이팅 이러면서 막 알리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 남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 장난이에요, 장난. 뭐, 여름 되면 공포게임 하신다면서요. 오늘 아침에 뭐, 매미가 울어서 공포했어요. 오늘 울던데 공포게임 언제 하시죠? 매미가 이제 떼창을 해. 난 그게 공포야. 공포게임 안 해도 되잖아요. 아니, 이젠 닭 대신 매미가 아침을 알려요. 새벽 5시 되면 으악! 하면서 막 울어. 난 그게 공포야. 난 트래블 갖고 너는 케빈 언제나 불참 위에 베이컨 젖을 수 있는 헬스 테이크는 영어 정유님이 형이고 모더님 동생 진짜 볼만 했겠다. 아니요 전 별로 따로따로 만나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 뭐 형 동생이었으면 재미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원래 그 형이 태생이 재미없는 사람이라 아닙니다. Give me dope. 사실 거품일지도 모르는 인기도 이젠 진짜들만이 나를 심없이 믿어 아니 믿지 말지 성격상 일단 근데 매미 불쌍하잖아. 나무 밑에서 몇 년 동안 그 뭐냐 짜깐한 거 상태로 있다가 날개 펴서 냥냥냥 뭐 붕가붕가 하면서 물잖아. 뭐 구유를 하면서 붕가붕가 하면서 막 우는데 우리는 잡아서 에씨발 막 하면서 막 갖고 놀고 불쌍해. 네 좀 나빴습니다. 매미를 잡은 이유가 매미를 항상 잡으러 댕겼어. 매미랑 잠자리 잡아서 우리 거북이 먹여주려고. 미안해. 실수는 최고급 스테이크 피를 맛본 적도 있네. 그리고 아닙니다. 전에 매미 아닙니다. 거북이 매미 먹어요. 네. 죽은 산 거는 모르겠는데 죽은 건 먹더라고요. 놈이 돌아왔잖아. 비급 연예인 헬로. 여전히 내 스킨이 최고야. 비 지금 어디쯤에 내가 서 있고 또 언제가. 거북이는 거의 잡식성입니다. 잡식성. 거북이가 멍청한 게 눈이 나쁘잖아요. 거북이가 눈이 나쁜지 모르겠는데 이게 전에 키웠었어. 나 거북이를 여기서 거북이가 있어. 근데 내가 여기다 손을 대면 먹인 줄 알고 막 캉 막 물어. 머리 박으면서 막 입으로 막 입 벌리고 물려고 해. 근데 사실 밖에 했거든. 좀 멍청했습니다. 멍청한 새끼. 이 새끼 대가리 똥인가 해. 아닙니다. 사이코 앞에. 네, 바이오쇼크 인피니티인가요? 인피니트인가요? 인피니트
상관은, 아, 살 거예요. 할 거예요. 살 거예요. 할 거예요. 언제 할 건지 모르겠지만, 하고 할 거예요. 뭐더니 애완동물 종류 뭐뭐 키워요? 저는 고양이밖에 안 키웁니다. 내 모독이 성대 살 빼면 목소리 바뀌어. 당연하지, 야. 살 빠지면 제 목소리 달라집니다. 지금 제 목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살안 빼는 거라고 자기 위로 좀 하고 있습니다. 방황이는 쓸 녹방 안 트시나? 아, 녹방 이거 틀어야죠. 귀찮네요. 녹방 오늘부터 틀까? 그래, 오늘 방송 끝나고 오늘부터 틀게요. 근데 우선 아직 하나도 옛날에 전에 봤던 영상 우선 좀 틀게요. 한 이틀, 하루 정도? 새 거는 다음 팟 인코더로 파일 변환을 해야 돼요. 꼭 AVI 파일만, 이게 녹화가, 아 뭐지, 이게, 뭐지, 녹화 재생이 되더라고요. 다 일일이 전부 다 변형을 해야 돼. 변환을 해야 돼. 아, 진짜 너무 노가다입니다. 이런 노고를 알고 별풍선, 아니, 아닙니다. 이 놀이 좀 알려주세요, 님들아. 아이, 대가리 빠가 새끼야! 안 알려줄 거야. 문의님은 왜 먹방 안 해요? 하면 야무지게 잘 먹을 텐데. 그냥 순삭이라 할 필요가 없지. 순삭이라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가서 언제 해요? 8시요. 8시 시바노아. 아, 아닙니다. 계속 아까부터 진짜 여러 명이 물어봐서 화가 좀 나지만 잠을 깨면 8시 씹새끼야. 계속 언제 할래요? 몰라, 망했습니다. 그때 망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야, 켜는 원래 3회 하려 했어요. 정령이 형 걸로 키고, 그 다음 내 걸로 키고, 악어 키로 키렸는데, 이야, 정령이, 대정령이, 지만 꿀빠고 안 하네! 와, 지만 딱첫 번째로 쳐봤다 하고, 지만 꿀 빨더니, 안 한다, 나, 안 한다네! 다음 타도 난데! 쉣! 응? 그 덕분에 거기서 또 누가 자존심 구감을 실천 좀 눌러주세요 했는데, 응? 그래서 누가 랭킹 1위 만들어졌어? 어? 우리가 아니었으면 영원히 2011년도 랭킹 1위밖에 기억하지 못했을 거야. 우리 덕분에 당신이 2014년에 랭킹 1위 할수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켜나가고 싶나요? 글쎄요. 우선 제가 봤는데 정영영은 한 초반 3시간만 팔팔하고 나머지는 축 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자이저가 넘치는 글쎄요. 3시간 이내로 끝낼 수 있는 3시간 이내로 끝낼 수 있는 게임을 찾아야겠죠. 가짜라도 모르겠니 자랑질이다. 오늘도 얘들이 됐어. 예스로 그 예스로가 쏘냈으니 싸우고 했어. 근데 켜놓은 것밖에 안 보이죠. 근데 그 켜놓은 게 사람이 엄청 몰려와서 그런지 몰라도 방송이 존나 터졌어요. 근데 우선 자기가 녹화하고 녹화하는데 녹화하다가 방송이 터지면 그 녹화 파일은 사라져요. 게다가 그 녹화하셨던 절망주님은 우리 옆에 있었어. 그 구경하러 오신다고. 그래서 녹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청자 한 여러 명이 녹화했다고 보내주는데 다 달라요. 다 어떤 게 먼저고 어떤 게두 번째고 어떤 게세 번째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안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정영영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제가 녹화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먹다 뱉어진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수박 씨 같은 존재예요. 정영영은 그냥 다 꾸물꾸물 그냥 먹고 저는 그 형은 아닙니다. 참을게요. 아닙니다. 옷좀
아, 그걸 또 정영이 형 비해바라보고 있냐. 아이, 우쩌가 소린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웃을 수 있죠? 모노님이 그렇게 막 답해서 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웃을 수 있죠? 녀석들! 한 명도 이런 사람이었네, 개새끼들. 시발. 한 명이 없네. 이엠병. 아, 물론 거기서 음식물 제공도 해주고 그러더라서 좋긴 좋았습니다만. 게임 한번 별풍선 쏠게요. 전 별풍에 흔들리지 않는 남자입니다. 전 진짜 별풍선으로 BJ를 컨트롤하려는 사람들이 진짜 짜증나요. 그런 거 왜 휘둘려? 아이씨. 아, 그냥 심심하니까 게임해야지. 안소냐 아이씨, 짜증나. 좋아. 받는 즉시 꺼야지. 받는 즉시. 안 해? 아, 그럼 말아. 저는 검입니다. 휘둘러졌네요. 후, 달리지. 예, 저는 어차피 한 시간 나왔는데. 하고 하겠습니다. 아, 내일이면 카스 새로운 업데이트 되네. 기대해지는 게 아니고 기다려지는 걸. 모던이 5초 생방이야. 닥쳐서 죽여버립니다. 5초 캠방. 주주님 고맙습니다. 야, 이제 김모성 잘 돼서 좋다. 아유. 미안해. 야, 잠깐만. 내일 쇼미더머니하네. 아주 좋습니다. 모던이 천일 언제예요? 다음 주 월요일인데. 예,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팬아트랑 영상만 보고 끝날 겁니다. 그럼 다시 태어나라 자자. 그 덤대가 붙어있지 않니. 인생이 너로 말해 모르는 안 때가 닿지만 너처럼 해타지 않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든 정보 안 하네? 정보 안 합니다. 정보를 왜 해요? 저 여러분들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친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별 도움이 안 될 거. 하지만 시청자가 아이유라면 달라지겠죠. 네, 후진님 고맙습니다. 광고 찍었어요? 광고는 찍었죠. 다 저번 주죠? 저번 주 월요일날 광고 찍었어요.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장동민이랑 쇼미더머니가 아니고 걸스데이랑 온상민 씨랑 김경진 분과 그다음 나랑 정재영 이렇게 찍었습니다. 언제 광고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언제 지나올 줄은 모르겠어. 이거 티저 나왔어. 티저. 여기서는 저희가 안 나오네요. 거실에 입혔지. 성민이 형. 아유. 나 이거 사진 찍는 거 봤어 옆에서. 됐다. 걸려봄. 아 씨발 같이 찍었으니까 당연히 봤지 병신아. 아, 죄송합니다. 네, 가수들 이 분들과 같이 봤어요. 네, 모두 정수리님 고맙습니다. 막 사진도 찍고 그러고 싶었는데 좀. 저는 걸스데이 누군지 몰라요. 누가 있고 미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아 모르는데 팬이랍시고 사진 찍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라고 이미지 메이킹 좀 해봅니다. 라고 이미지 메이킹 좀. 셀프리 방송은 실수입니다. 풀게 없어요. 정말 지루했습니다. 정말 엄청 세팅이 좀 길고 좀 기다려 많이 기다려야 됐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넥슨한테 아이유 불러달라고. 아 넥슨이 무슨 나랑 계약했어. 그것도 아니고 뭐 그만하세요. 아 이상한 거 물어보지 마세요. 병신들아, 변태 새끼들, 똘추 새끼들. 아이고 씨발.
여기까지 왔지 삶은 DNA like a beast 여전히 무식하게 making history This is what it is This is 그렇습니다. 이상한 단어 쓰면 불행가 올게요. 전화 고민 상담해요. 왜 너 고민 있어? 왜 무슨 고민이야? 그래. 아, 킵뷰 갖고 싶은데 돈이 없다고? 그건 네 알아서 하고. This is what it is. This is what it is. This is what it is. 대준님이 트위터로 한 해 뜬 날이군요. 뭔 개소리야 저건? 뭔 개소리야 너는? 뜬금없이 개소리야. 뭐지 또 주? 판다 뒤집어 엎어 싹 다 가라. 모녀님은 왜 서든 캐릭터 안 나와요? 저는 서든 캐릭터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카스 아니에요. 야 아니에요. 아 카스 아이디 갖고 싶다. 아 카스 아이디 갖고 싶다. 오늘 방송 곧 조금 있으면 끝나가는데 한 4일밖에 안 남았는데 계속 말해야지. 카스 아이디 갖고 싶다. 달라는 건 아니고 그냥 방송할 때만 쓰고 싶다. 그러고 싶다. 그랬는데 그 전에 뭔 어디 카스 카페에 어떤 초딩 새끼가 모덕은 카스한테 뭐 아이템 총 있는 거 다 받아서 인생 역전 지린의 식으로 썼더라고. 걔 족같은 족방망이 새끼야 뒤질라고. 아닙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게 인생 역전 수준인가요? 꿈이 좀 정말 하네요. She's a bad girl. Bad girl. She breaks my heart and play my heart. 좀 그렇습니다. 네, 엠버시기님 고맙습니다. 카스 온라인. 인생 역전 수준은 아니었어. 꿈이 왜 이렇게 소박해? 어디 소박이야? 죄송합니다. 나 흙이 훔쳐봤어. 울리는 전화벨 소리 받지 않는 너 난 알고 있어. 어까만 밤이 지나면 다시 그에게로 난 돌아가겠지. 아침이 오기 밖에 오기 전에 널 돌려줘야 해. No. 너 내 옆에 누워 애인같이 나하고 넌 딱 내일 아침까지만 함께하지. 불편한 티 하나 없는 넌 아마도 무시간 뒤 그 사람에게 난 마치 네 EX 능숙한 네 앞에서 애가 되는 건 나지. 넌 웃어 풀러고 쓰건 난 숨죽여. Baby you're my queen 모든 없이 나를 더 모든이 영어 발음 왜 그래요? 이빨이 아파서요. 저 이빨만 안 아프면 진짜 원어미 어? 매니악 수준으로 영어 발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자꾸만 빠져들어 있어. You are so bad girl. I'm a bad girl. 난 내게 중독돼버렸어. 죄송합니다. So dangerous. 너는 좀만 나오면 똥 나겠네요. 너 나온다고? 죄송합니다. 저 자식이 좀 할게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 이빨 존나 아파. 아. 모든 이번 추석에도 유로 들어가실 건가요? 아 내가 그 전에 그랬었건 글쎄요 할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귀여워 중한 거야 씨발 놈들아. 날 도와줘. 오랜만에 애취해 주세요. 애취. 아 죽겠네. 죄송합니다. 아 옷 좀 입고 올게요. 좀 춥네요. 옷이 없네. 안 입어야지. 너무나 익숙한 너.
전화가 울려 난 또 숨죽여 나한테 다운 몸 안 뗀 채 아무것도 모르는 그놈한테는 아무렇지 않게 내일은 언제 보냐 물어 옆에 있는 내가 더 먼 느낌 자는 척 그 목소리 엿듣지 이중 멍청인 누구 난 행복하지도 않은데 왜 대체 그녀 놓지 못해 그녀 착하지 않아 절대 그녀 우아하지 않아 상류도 못 될 드라마 같아 옛날에 매치에 취했었죠. 옛날에 기억은 촉촉했습니다. 하지만 덩치가 아닙니다. 정말 옷 좀 입을게요. 옷은 갖고 왔는데 다 알고도 자연스러운 사람은 게 하나 Intoxicated 위험한 짓 어차피 내일이 되면 다시 멀끔한 여자애로 변한 네가 아쉬운 내게 네 관계 You are so bad girl I'm bad girl 난 내게 중독돼버렸어 거짓 so bad girl 아이고 아이 좋아 오늘도 카솔라인이 있군요 호호호 지금 대출산 시대에 모르니까 보고 왔는데 재밌네요 아 그래 아니 뭐야 아니 카솔라인 매너 시스템 업데이트 뭐야 비밀은 이제 안녕 스트레스 프리 오? 오? 진짜? 야 그러면 나한테 질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거 등록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오 이제 내가 약간 힘을 좀 쓰겠구만 이거 입력해 주셔야만 입력해 주세요 설마 내가? 설마 내가? 와 면허 이렇게 뜨는구나 오 특별한 훈장이 지급된대 오 괜찮다 어허 제가 좀 밥 좀 먹을게요 어제 저녁에 아 어제 오후에 산 도시락인데 안 상해 잠깐만 냄새가 상한 것 같은데 아닌가 이거 닭강정 도시락인데 이거 참 하나만 먹어볼게요 아직 안 먹었습니다. 와, 아, 아. 뭐라고요? 암투명 중 15살입니다 모노님한테 칭찬드린 게 소원입니다 암투명 중 15살입니다 나가 나도 암 걸렸어 왜 그래 씨. 저 잠시 저 밥 좀 만들어서 갖고 올게요 밥이랑 우선 기다려보세요 잠시만요
물결을 가르고 또 가르네 난 물게 널 추월해 아까 박태환 내 어깨 혹시나 마주치면 정색하고 빨리 도망가 난 검객기 with a better run back 인터넷 리듬 어디선 사리퍼 플레이어 거기 기생충처럼 존재하는 플레이어 헤러 아무리 나를 물어 뜯고 때리고 상처 줘도 관대 홍철이 형처럼 나는 팀베어 내 랩을 들으면은 JC도 빡돌아 초 긴장 상태 효도르도 바짝 줘라 북한은 F폭이 일본은 독도폭이 이건 본보기 잘 들어 이놈은 새싹들아 뜨뜻 알아듣기 힘든 가사 아무리 들어도 내 귀에는 빵상 사람들이 가사책 안 보고 감상할 때까지 연습해 그 전까지 손봐라 내 꼭책은 연필에 잔디밭 절대 안 지쳐 종이 위로 달린다 내게 덤벼 난 100점 백승승승 너에게 3세 번 혀를 찬 찐찐찐 네 꼭책은 연필에 잠자리다 종이 위에 서서 서이 눈이 감겨져 내게 덤벼 난 내 거라고 우주 놈의 새끼 놈의 새끼 내 거야 우주 놈의 새끼 놈의 새끼 놈의 새끼 내 거야 어? 아 참치캔을 땄는데 우주가 먹는 간식이 참치캔이에요 아 참치캔이 아니고 캔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캔 딸 때마다 자기 건 줄 알고 냥 하고 왔네 내가 딴 건 내가 먹을 동원 참치거든 말드 자신네 내 거야 놈의 새끼 놈의 새끼야 네 밥이랑 그 보크라이스 있죠 밥에 뿌려 먹는 거 그거랑 참치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조촐하게 먹습니다 이게 조촐하게 먹는 모습을 보이면서 동정심이 유발되면서 아 뭐더니 왜 그렇게 먹으세요 방송도 열심히 하시는 분 이러면서 막 나에게 막 엄청난 투자를 하시는 분이 있었겠지 뭐 자 가난한 서민 코스프레를 해볼까 아 늘렸겠죠 자 여러분 보크라이스입니다 오늘은 제일 싼 보크라이스랑 맨밥이랑 마늘이랑 김치랑 멸치랑 장아찌랑 소고기랑 아니 그 아니야 먹어야지 맛있겠다. 방송도 대충하면서 야 뭐 대충이야. 그 아 맞다 이것도 오른쪽으로 씹어야지. 아이고 이럴 수가. 관종 있어요 누구 관종? 어그로 간증료 어그로 아 이거 당연히 2번이지 응? 왜 나갔냐? 뭔 일 있었나? 뭐 먹어요? 밥이요 밥이요 뭐 하는 거예요? 밥이요 밥 좀 먹자 오랜만에 방송 키우고 밥 먹네 여러분 이게 바로 먹사합니다 먹사 먹방송 죄송합니다 밥 먹는 게임이요. 밥 좀 먹자. 아, 나 섞이란 말이야. 오른쪽, 왼쪽 이빨 신경 써야지. 네, 첫 끼입니다. 그리고 이따 10시에 두 끼. 우선 아침, 점심, 저녁을 말하는데 저는 점심, 저녁, 새벽 이렇게 먹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개. 항상 신선함의 수식, 네 시리 말라 비틀어져 안 빨리는 수식, 끝없는 신부의 출시. 푸수술이 없습니다. BJ 갖다 줬습니다. 아 이거 왼쪽 오른쪽으로 밖에 뭐지 뭐.
shit. 끝없이 움직여 난 히딩 그의 러시아. 행운마저도 나와는 같은 길을 가는 러시아. 내 심장이 뛰는 난 넌 언제나 이류. 넌 열심히 옛날에 배송주면 번호 좀 맞췄는데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것은 의도가 뭐지? 그래서 어쩌라고. 과거 속에 파묻힌 세계야. 그래서 뭐 절대 안 지쳐 종이 위로 달린다. 내게 덤벼나 백전 백승승승 너에게 삼세 번 열을 짜쯔쯔쯔. 네 공책은 연필에 잠자리자. 종이 위에 서서 서이 눈이 감긴다. 내게 덤벼나 백전 백승승승 내게 삼세 번 열을 짜쯔쯔쯔. 나 블랙 잘 안 풀어줘요. 블랙 1년에 한 번 풀어줍니다. 그리고 정영이 형은 정영이 형이 블랙을 관리 안 해서 안 풀어주죠. 블랙을 매니저가 관리하니까. 형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신경 안 쓰는 거지. 새 트랙 기다리는 나와 달리 몇 번 없는 페이데이만 기다려. 그러고는 주는 것 없는 랩게임. 어쩌고 투덜거리는 거 랩보다 잘 있네. 모든 형 왜 이제 갔나요? 내 맘 제 마음입니다. 합당한 유명세이지만 개맘엔 상처만 남아도 작업은 귀찮아서 놀아놓고 밥 먹고 있어 지금. 아 왼쪽에 먹고 싶은데 아 왼쪽 이빨 어제 치료해서 이 오른쪽밖에 못 먹네요. 오른쪽 볼 터질 것 같아. 나 보기에 그런 말하는 나 빼고도 잘 돼. 난 바쁜 와중에 대로 지키는 중. 네 기술인 듯한데 넌 이마 각도 안 나와. 모든 인 존경합니다. 게임도 잘하시고 매일 밥도 잘 드시고 겨울에는 난마 셸터 해주셔서. 존경한다는 것은 닮고 싶다는 거잖아. 너도 그럴 거야. Respect you. 예. 주문하지 마. 밥 좀 먹자. 밥 좀 먹자. 아니야. 버거리만 줄래. 네가 알아서 나가. 선생은 너희 몫이야. 아 이빨 아, 저 왼쪽 집었어. 아 자 너희 몫이야. 아유 아유 밥 빨리 먹어. 아저씨 냄새나요. 아저씨 씨발 냄새나요. 왜 그래. 밥 늦게 먹으면 그러니? 그럼 너희 아버지도 그런 냄새나니? 그러가지마. 얼마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문 열어진 현관문 앞이야. 뭔 개소리야. 계속 하고 있네. 네 저 참치캔 날로 먹습니다. 참치캔은 날로 먹어야지. 뭐 먹어요? 밥이요. 지금 화면에 나오지 않나요? 밥이라고? 밥! 밥 먹고 있으니까 밥에 보크라이크. 밥 ING는 모노님이 밥이란 뜻? 아 뭐야? 뭐야 이게 왜 나야? 밥 중 병신아.
아마 최악의 반전을 남겨주는 것들과 코드가 달라. 고로 스포일러 따위에 난 신경 안 써. 더러운 통과 불신 사이에 진정한 싸움에서도 우뚝 서 난 흥행 수표 실력이 보증이. 아이 특수문자 길게 쓰지 마. 주면 적자를 모를 내 운명 섞어들만 겁내불. 왼쪽 이빨이 신경치료에서 밥을 못 먹습니다. 왼쪽에 왼쪽 이빨을 밥 담으면 안 돼요. 요런 초딩들 왜 이렇게 많지? 느그 아 참자 참자 지금 내 떠먹는 내 젓가락에 붙어있는 이 참치가 방금 강태진 녀석이 생각하고 씹자 개새끼 좋냐. 개새끼 나 방금 그 녀석이 머리를 씹었다. 개새끼 아, 스트레스가 풀리는군. 전이에겐 패배가 되는 게임 절대 안 빼는 매력 또 하나 해놓게 몇 명한테 매너게 수프림 최고의 팀으로 놀기 부작. 보드판에 본방 왜 이렇게 힘냐? 본방이 넓잖아. 1000명인데 본방이 2000명 들어올 수 있어.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본방에 방, 본개방 사람 뭔 본개방이야 닥쳐. 본방에 사람 남아서 중개방에 있는 초딩 오는 거예요. 중개방에 중개방에 있는 초딩만 옵니까? 뭔 개소리야 저거는. 신이 날 이렇게 만들었고 난 그때보다 더 기쁜데 why so why go when I'm idol 집 사고 차 살 돈 전부 다 래퍼형 박하이퍼 난 귀 막고 펜 한 번 더 잡아 다시 장전 분위기 또 바꿔 진짜는 늘 이기고. 중요한 돈 여 스킵을 구걸할 수 없는 구할 수 없는 토딩들 조례는 뭐 개소리야 저거. 와 존나 뭐야 저거 백과사진이세요? 뒷단에는 밖에 백과사진인 거 마냥 써놨는데 중신 그 위키백과 수준이야. 위키백과 수준 지워버리고 싶다 저거. 아 정말 귀찮다. 빨리 왼쪽 왼쪽 이빨을 더 씹어먹고 싶다. 아이. 매화 분들이 못 느끼게 반말하네요. 뭐 한 두 명도 아니고. 아 화면 보니까 제 얼굴 보이잖아요. 다른 화면 띄워주세요. 뭔가 식욕을 자극시키는 식욕이 자극되는 그런 걸 그래 소리 듣고 사진 더 먹어. 넌 느낌 몰랐지? 아, 이 노래 너무 좋아. 하자면 이거 들어야지. 아, 방 얼마 안 남았는데 한 여섯 숟가락밖에 안 남았는데 아 빨리 씹어먹고 싶다. 아유.
불안에 깊어진 밤 폭발해 활상 가라앉히는 내 불빛 꺼진 담 이건 우리의 뿐이네 별들이 맺힌 반 그림에 빛 꺼진 동화의 자태리네 다른 사람들은 자질 뿐이네 밤을 들뜬다 널 원해 성급 아이고 반반정 짓더니 난 또 떠나거라다 너를 향해 어느덧 걸어들어가 긴장감이 가득한 방안 그대를 맞이하게 된 밤 강한 내 심장 소리에 당당한 이제부터 나도 감당한 내 꿈 틀 때는 육체 생명이 시작되는 육체 벌떡 일어난 삶 미련한 삶 같은 때론 육체 오늘 랩을 왜 제대로 하나? 제대로 하면 잘할 것 같은 목소리인데 잘할 것 같은 목소리는 뭐야? 목소리가 실력이야? 내 보이는 열정 또는 청량 네가 덮친다면 전멸당하는 내 모습 보게 될 것 같아 이 노래는 그대와 나의 칸타타 날 망쳐놓은 네 눈빛 날 반짝은 불행기 이 밤 다시 널 느껴 그대 내 곁에 없는데 거짓말 같은 맘도 널 담지 못한 내 노래도 이제 부드러운 춤을 춰 나를 안아줘 느낄 수 있게 시간이 멈춘 듯한 방을 떠나 너에게로 가는 순간 땅을 박차고 달리는 심장 떨림의 가슴 모님이 가차없이 불려다니니까 모두님이 잘해야 할 듯. 뭔 개소리 하, 나한테 왜 잘하래. 그냥 매너 채찍만 쓰면 강타 안 당해요. 흐르는 땀방울, 농부처럼 투박한 손, 눈동자의 푸른 광선, 요동처럼 치는 감성, 난 이미 본능이 정복한 성, 점점 템포 높인다. 난 너를 덮쳐 높인다. 원래 하나인 것처럼 엉킨다. 벗어나지 못할 늪인가, 사건의 담패를. 모님이 시청 너무 많아 본방 오기 힘드네요. 본방 굳이 왜 중계보러 가? 그래도 너 왔잖아. 왔는데 구글하는 건 나중에 올 때는 중계면허 가세요. 그쵸. 저는 선택 장애가 있습니다. 먹을 거 못 골라요. 그러니까 뭐 먹으려면 먹을 때 엄청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못 골라요. 메뉴 와서 메뉴 엄청 많잖아요. 저는 그거 못 골라요. 꼭 추천 좀 해주세요. 그래서 먹습니다. 밤 모르는 척 노래 부른다. 난 그대 세계 단단한 파위. 그대 몸 모르는 척 몸에 두른다. 날 망쳐놓은 네 눈빛 날 감싸던 그 향기 이 밤 다시 널 느껴 그대 내 곁에 없는데 거짓말 같은 맘도 널 담지 못한 내 노래도 이제 부드러운 춤을 춰 나를 안아줘 밥 좀만 먹으면 돼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참치도 먹어요. 그리고 왼쪽, 왼쪽만 한쪽만 씹어서 오래 걸려. 안에 아무 그 근처 컨텐츠 물어보지 마. 운동하고 왔는데 모두님 박수진이 배고파 밥 드세요 혹시 지금 다이어트 하는 거야? 실패해라 실패해 응? 뭐 굶어서 빼려고 해 실패해 응? 살쪄 야, 야, 한 숟갈 먹어, 한 숟갈. 하지만, 한 숟갈 먹어, 한 숟갈. 좀만. 안 돼! 쪼까 꺼내서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하박죽을 잡았다.
디보더님 고맙습니다. 그만 좀 먹으라 잡혀있는 사람인데 그러고 싶냐. 왜 그래 지랄이야 니가. 왜 니가 더 지랄이야. 니들 뭔데 지르셔. 너들 잘해. 저 위로 구름 흔들어 머리가 불평해. 구름 힘들어 하늘에 소리 나 찍고 I can't be myself. 제대로 잃은 거와 잃은 것 없이도 고민하는 겁나 지겨웠지만에 나 가져버린 채쓰고 탈죽으로 탈출한 나는 5321번 밖으로 바쁘고 지겨운 일상은 kick it off. 다 먹었다 술 먹을게. 술 먹겠습니다.